안녕하세요. 자, 또 이제 우리 조금 시간 되고 나서 이렇게 뵙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 전번까지는 뭘 했냐 하면 우리 8장의 구조역학에 이제 우리 이론에 관련된 얘기들을 쭉 했고요. 자, 오늘은 이제 그걸 바탕으로 해서 뭘 하냐면은 우리 8장에 보면은 챕터 8의 실전 다지기라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우리 한번 써보자. 제 8장의 우리 구조역학입니다. 구조역학에서 우리가 뭐를 했냐면 전번까지는 이제 이론에 관련된 걸쭉 한번 봤어요. 한 10강 정도 보고 오늘은 뭐냐 하면 이제 실전 다지기를 지금부터 들어가는 거다. 자, 그래서 이제 뭐냐 하면 몇 번부터 나와 있습니까? 1번부터 이제 나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1번부터 이제 우리가 문제를 같이 이제 우리가 풀어보면 되는데, 문제가 보니까요, 어떻게 돼 있습니까? 많이 있어요? 많이 있으면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공부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좋은 거고, 몇 번까지냐면 144문제가 나와 있어요. 자, 그리고 근데 또, 어떤 분들은, 야, 이거 어떻게 언제 다 보냐, 이런 분도 계실 수 있어요. 자, 근데 또 이제 우리가 지금 제가 진행하는 거는 또 우리 동강이잖아요. 다 해드리면 물론 좋습니다. 근데 또 어떤 게 있습니까? 시간적인 제약이 있잖아요. 그죠? 제약이 있으니까 중요한 거. 첫 번째 이제 우리 제가 진행할 저기 컨셉은 중요한 것. 그 다음에 꼭 알아야 될 것. 뭐 이런 겁니다. 그러면서 또 뭐예요? 혼수를 기준으로 해서. 그러니까 1, 3, 5, 7, 9 이렇게 해서 진행을 하다가 또 만약에 중복이 되는 거는 좀 생략을 하고 또 만약에 짝수에서도 중요한 거다. 꼭 알아야 될 것이다. 이런 게 있으면은 진행을 하는 걸로.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지금부터 문제를 풀어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1번입니다. 홀수의 1번입니다. 한번 보자고요. 자, 1번. 그림에서와 같이 직각으로 만나는 두 힘의 합력의 크기는 이렇게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 직각으로 만난다라는 건, 자, 이런 힘이죠. 자, 우리 뭡니까? 요게 X축이고, 요게 Y축인데, 이쪽으로 가는 힘. 아우, 제가 이거 들고 하는 게 어려워요. 왜? 뭐라 그랬어요? 분필을 들고 있으니까 이게 어려워. 그러니까 그냥 놓고 해야 되겠습니다. 자, 요쪽을 갖다 뭐라 그랬습니까? P1이라 그래서 P1이 얼마냐? 8입니다. 그죠? 숫자, 단위 생략하고. 자, 그다음에 이쪽의 힘을 P2라 그랬어요. P2라 그랬는데 얼마다? 6, 6이다. 6, 6. 6일 때 이거의 합력을 구하라. 그러면 우리 직각에서는요. 그죠?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돼서 이 힘이잖아요. 그죠? 이 힘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R이라고 놓는 거죠. 합력. 그래서 지금 뭘 구해라? 이거를 구하세요. 이런 얘기잖아요. 자, 이랬을 때 우리 어떻게 구하는 거냐? 그랬을 때 우리 공식 그냥 외우는 거죠. 뭐 공식이라고 볼 수도 없고 우리 뭐 수학이죠. 뭐야? 어떻게 돼요? P1 자승 플러스 P2 자승의 루트 하면은 얘 값이 나온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여기다가 그냥 넣으면 되는 거죠. 루트 P1이 8이니까 8의 자승 플러스 얼마? 6의 자승이죠. 자, 근데 우리 이런 것도 그죠? 계산도 자꾸 해봐야 된다 그랬어요. 자, 그래서 이건 얼마다? 88이 64 플러스 66이 36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거의 루트니까 이거 0, 0이니까 얼마예요? 루트 100이네요. 요 정도 수치들은 우리가 할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가 나온다? 10이 나온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게 뭐냐? 이게 우리 원하는 요거의 값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보면은 1번의 답은 몇 번이다? 3번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우리 해설도 나와 있어요. 근데 우리 해설에 보면 그 오타가 8자승에 그 다음에 뭐가요? 플러스인데 뭘로 돼 있어요? 니 거로 이걸로 돼 있죠? 그래서 요거 오타 좀또 손을 봐주시면 고마운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3번 보자. 이렇게 돼 있어요. 2번도 뭐 우리 풀수 있는 겁니다. 자, 3번. 그림에서 R은 평행한 두힘 P1, P2의 합력이다. 자, 뭐냐? P2. 자, 2번입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 문제에서 보면은, 자, 이렇게 돼 있는데, 자, 여기가 뭐다라는 거죠? 여길 기준으로 해서 여기를 누르는 게 여기가 P1이고, 자, 이쪽으로 누르는 게 여기가 뭐다? P2. 이렇게 누르는 거잖아요. P1과 P2의 합력. 자, 그러니까 이거와 이거의 합력이 이게 뭐다? 요게 지금 R이라고 정해준 거잖아요. 그죠? R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R의 합력이다.
자, P1, P2의 합력이다. 합력, R이 작용하는 점을 P1으로부터 X라고 할지. 자, 이게 지금 우리 값을 모른다 이런 얘기죠. 자, 요걸 갖다가 우리가 X라고 넣는다. X라고 할 때 X의 값으로 맞는 거 이렇게 돼 있는 거죠. 자, 이랬을 때 자, 여기 우리 보면은 뭡니까? 요것도 길이가 나와 있죠. 요 길이가 우리 일반적으로 L이라 그러잖아요. 자, 그러니까 우리 이런 거죠. 자, 우리 M은 뭡니까? PL 이런 거 배웠어요. 그죠? 거리 눌러주는 힘에다가 거리를 해 주면 된다라는 거죠. 자, 여기서 이거를 이용해서 P2의 L 그죠? L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거 눌러주는 힘, 이거하고, 그죠? 여기 눌러주는 거 평행을 이루는 거니까, 이거는 얘하고, 얘하고, 얘가 기준위로 하고, 눌러주는 힘이니까, R, X,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보면은, 자, 여기서 P2는, P2가 얼마라고 주어졌냐 하면, 15입니다. 그냥 여기다가 쓰자. 자, 15고요. 그 다음에 L은 얼마냐 그랬을 때, 10입니다. 자, 이거에, 자, 우리 R 구하는데 R은 얼마냐? 지금 봤을 때 R은 20이죠. 20X. 우리가 구하는 게 이거잖아요. 자, 그러니까 이건 150이니까 X는 어떻게 됩니까? 20분의 150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거기서 0, 0 지어주고 2, 7, 24, 2, 7, 24, 2, 50, 7.5네요. 자, 그러니까 X는 얼마다? 7.5가 나오는 거죠. 자, 그래서 맞죠? 자,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다. 자, 이렇게 우리 이거 눌러주는 힘에 이거하고 이거 눌러주는 힘이 뭐다? 평형방정식에서 같다. 뭐라 그랬습니까? 평행하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답은 얼마다? 7.5가 나오는 거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이 3번 문제도 풀어봤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됐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 뭐냐 하면은 5번입니다. 자, 5번. 합력의 크기와 작용점의 거리를 짝지은 것 중에서 옳은 거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그래서 보면 자, 우리 여기서도 지금 뭐냐 하면 5번입니다. 5번에 이런 거죠. 여기 제로에서 쫙 이렇게 된 부재가 있다라는 거죠. 이거에 2, 3, 2. 자, 그러니까 여기서 눌러주는 힘이 이쪽이 2고, 자, 이쪽이 얼마고 3, 그 다음에 이쪽에 얼마? 5, 2, 3, 2, 3인데 왜 5라고 써? 그죠? 조금 또 이렇게 돼 있죠? 눌러주고, 그 다음에 거리는 2m, 1m, 1m. 자,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되는 거. 제가 화살표로 표시해야 되는데 생략한다 그랬어요. 그냥 생략하고 2m, 1m, 1m. 자, 그래서 이렇게 할 때에 뭐냐 그랬을 때 작용점의 거리를 짝지은 것 중 옳은 거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이랬을 때 우리 이거 푸는 거 우리 이론을 할 때 예제로 해서 나왔던 문제랑 유사한 거잖아요. 자, 그래서 일단 여기에 들어가는 합력을 먼저 구하는 거죠. 합력. 그래서 합력은 지금 우리 뭐라고 그랬냐면 뭐라고 표시했다? 합력 R이라고 표시했죠. 자, R은 뭡니까? 눌러주는 힘 이거 다 이거 힘이잖아. 이거 더해준 거잖아요. 그러니까 2 플러스 3 플러스 2잖아요. 자, 근데 또 그냥 기호도 부호도 말씀을 드린다 그러면은 자, 이건데 합력인데 위에서 밑으로 가니까 마이너스라고도 표시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니까 얼마다? 그러면 합력은 5, 7이네요. 밑으로 마이너스보다 좀 이런 게 또 좋은 거죠. 이렇게 써도 되고. 자, 이게 합력이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 이런 거 분력 각각이잖아요. 분력 그죠? 분력에 대한 얘기도 보자. 그러니까 요거 하나씩 보는 거죠. 자, 그래서 요거를 갖다가 우리 M1, M2 또는 M3 이렇게 보자라는 거죠. 자, 이랬을 때 분력 N1은 뭡니까? P1 L1, M은 PL이잖아요. 자, 그러니까 요게 L이잖아. L1, L2, L3 이렇게 볼 수 있으니까 눌러주는 거에 이거니까 어떻게 된다? 2 곱하기 2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니까 M1은 4가 나오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M2도 구하자. M2는 P2 플러스 L2 이렇게 표시할 수 있는 거죠. P2는 3이라 그랬습니다. 3이고 L 자승은 여기서 요게 아니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죠. 그죠? 눌러주는 게 여기서부터 작용하는 거니까. 자, 그러니까 얼마? 3이죠. 2 플러스 1이니까 3은 9. 자, 요게 M2의 분력이고요. 자, 그 다음에 M3는 어떻게 된다? P3, L3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니까 P3니까 MP3 눌러주는 게, 자, 이거는 또 이게 P라는 뜻이죠. 이 M을 구한다 이런 얘기죠. M이 이거라는 얘기가 아니고, 자,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니까 2 곱하기 이거는 얼마다? 2,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이 거리니까 2 플러스 1 플러스 1이니까 4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얼마다? 8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요게 불력이고, 그 다음에 우리 이거죠. 불력들의 합, 그죠? 불력, 모멘트죠. 자, 불력, 모멘트의 합, 이렇게 되는 거죠. 모멘트의 합은 어떻게 되는 거니까, 이걸 다 저해줬다라는 거, 우리 뭐 이렇게 쓰는 거죠. 이거에, 이거는, 다 더하면, 이거, 이거 더하는 거니까, 9, 9, 18, 17. 17에 4니까 21이네요. 불력, 모멘트의 합은 40이다. 저 22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 뭐 네 번째는 뭡니까? 불력 모멘트 두고 하고 합 두고 하고 합력 보는데 합력 모멘트를 구하는 거죠. 이 합력은 아 여기서 R이잖아요. 그러니까 합력 모멘트는 어떻게 됩니까? 그랬을 때 합력 모멘트는 뭡니까? 우리 M 이렇게 되는 거죠. MC라고 일반적으로 놓는데 뭐 관계없습니다. C가 있든 없든. 우리가 뭡니까? R 그 다음에 L이잖아. 근데 모르니까 이걸 우리가 X로 놓는 거죠. 자, 이렇게 놨을 때, 자, R은 얼마입니까? 7이니까 얼마입니까? 7X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자, 우리 아직은 모른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구하려고 그러는 건 이걸 구해야 되는 거고, 지금 여기서 요거 7은 구했고, X를 구하려고 그러는데, 우리 뭡니까? 여기서 우리 이론에서 배운 거 뭡니까? 아비뇽. 그죠? 우리 아비뇽이, 아비뇽이랍니다. 발인용. 우리 발인용을 아비뇽이라고 자꾸 그럽니다, 제가. 발인용. 발인용 형님의 우리 법칙에 의해서 어떤 얘기를 했습니까? 합력 모멘트. 합력 모멘트는 불력 모멘트의 합과 같다. 이렇게 얘기 있잖아요. 쓰자. 자, 뭐냐. 합력 모멘트는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불력 모멘트 합. 모멘트 합하고 어떻다라는 겁니까? 같다라는 게 요게 뭡니까? 발인용의 법칙이잖아요. 자, 그러니까 합력 모멘트 뭡니까? 이거잖아. 7x. 자, 이러니까 7x. 그죠? 여기 자, 7x. 요쪽으로 쓰자. 똑같이. 이렇게 해서 7x는 불력 모멘트 합 얼마? 21이잖아요. 21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니까 x는 얼마예요? 7분의 21이니까 얼마야? 7분의 7이 14. 3, 7은 21. 3이죠? 3, 7은 21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니까 X값은 얼마? 3이 나온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답은 뭐냐 그러면은 자, 우리 뭐 작용점에 하고 그러니까 3번이죠. 7하고 뭐가 있는 거? 3하고 있는 거죠. 자, 이렇게 쭉 했지만 시간 많이 걸리는 게 아닙니다. 제가 풀기 위해서 시간이 이렇게 많이 간 거지 쭉쭉 풀으면은 그냥 된다라는 거죠. 자, 요게 뭐냐 하면은 5번에 뭐냐? 발인형 형님을 가지고서 푸는 거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 5번 풀어봤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7번 보자. 이렇게 돼 있어요. 다음 주, 다음과 같이 하중 P가 AC, AC 및 BC 로프의 C점에 작용할 때 AC 부재가 받는 인장력으로 맞는 거.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래도 잠깐 요거는 좀 머니까 조금 가지고 봐야 되겠어. 자, 그래서 우리 7번입니다. 7번에 보면 자, 이런 얘기죠. 어떻게 돼 있어요? 여기에 자, 이런데 자, 이렇게 갖고 여기에 이렇게 돼 있는 거 아닙니까? 여기를 갖다가 A점이라고 그랬고요. 자, 여기를 B점이라고 그랬고 자, 여기에 쭉 잡아당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랬을 때 여기를 우리가 C점이다. 자, 이렇게 해서 돼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랬을 때 여기의 각도가 얼마냐? 60도고 자, 그 다음에 여기는 30도다. 자, 이랬을 때 지금 뭘 구하려는 겁니까? AC 부재, 요거죠. 자, AC 부재가 받는 힘은 어떻게 되느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자, 이랬을 때 우리 어떤 거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까? 우리 라미 형님, 라미의 뭘 배웠습니까? 사인 법칙이라는 걸 배웠다는 거죠. 자, 이거를 가지고 우리가 구하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여기 땡기는 힘, 지금 구하는 거 이거잖아? 자, 이거는 AC는 어떻게 됩니까? AC는, 자, 우리 라미의 법칙에 의해서, 자, 얘하고 여기 있는 걸로 해. 자, 여기 떠 있는 걸로.
얘 힘하고 이쪽에 이거하고 이거잖아. 이거의 비율이잖아. 자, 그러니까 AC 분의 어떻게 된다라는 거야? AC에 대한 요거, 요거, 요, 뭐야, 사인이잖아. 사인 얼마? 자, 근데 여기 30도고 여기 60도니까 여기는 얼마입니까? 직각이잖아요. 자, 직각이고 여기서 쭉 되면 여기도 요게 직각이고 요게 몇 도입니까? 요게 30도잖아. 30도. 그러니까 30도하고 90도 하니까 요게 얼마? 120도가 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사인 얼마다? 120도죠. 자,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AC 사인 120도 분의 얼마? AC는 어떻게 되는 거다? 이 힘이잖아. 이거 내려가는 이 힘 P에 대한 이거의 반대 각도 요거잖아. 요거 요걸 얼마입니까? 사인 90도잖아. 그죠?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뭘 구하는 겁니까? AC를 구하는 거죠. 그러니까 AC에 대해서 정리를 하면 되는 거죠. 자, 근데 정리를 할 때 우리 사인 120도는 얼마입니까? 사인 120도는 사인 90도, 사인 60도랑 똑같은 거죠. 자,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우리 그래도 전에도 했지만 또 우리 많이 했던 거 아닙니까? 이런 거에서 자, 요게 60도고 요게 30도일 때 요건 90도고 너무나 1대 어떻게 됩니까? 1대 2대 루트 3이잖아. 그죠? 그러니까 사인 60도는 2분의 루트 3이네요. 사인이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대로 또 한번 써보자. 요건 얼마다? AC하고 사인 120도는 2 루트 3이래매요. 자, 요거는 자, 근데 그럼 사인 90도는 얼마입니까? 사인 90도는 1이잖아. 그래서 우리 이렇게 또 그래도 다시 한번 자, 우리 사인 곡선은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이랬을 때 제로 여기가 뭐야? 90도 여기가 180도잖아. 90도 때 여기 얼마야? 1이잖아. 자, 그러니까 사인 90도는 1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P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는 조금 이제 지우고 자, 그래서 요거를 우리 정리를 하면 AC는 어떻게 됩니까? 2 루트 3의 P 이렇게 되는 거죠. 맞죠? 자, 그러니까 답은 뭐야? 이거죠. 자, 그런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기 있네. 2 루트 3의 P, AC. 자, 뭐냐? 라미 형님의 이거를 아느냐, 모르느냐를 물어보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 7번까지 풀어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뭐냐 하면은 8번을 보자. 자, 8번은 이제 뭡니까? 우리 차수에 대한 얘기입니다. 부정정 차수. 그림과 같은 구조물에 부정정 차수는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 8번. 자, 보면서 보는데. 자, 이제 여기 좀 지우자고요. 자, 지우는데 이것도 우리가 이론에서 많이 했던 거라는 거죠. 자, 그래서 많이 했던 거. 그래도 우리 많이 했든 어떻든 자주 해보자 이런 얘기죠. 자, 그래서 8번 이렇게 돼 있습니다. 8번 그림에서 어떤 그림입니까? 이렇게 돼 있는 거죠. 이렇게 해서 자, 이쪽에 조금 이런 식으로 돼 있고 여기도 이런 식으로 돼 있고 자, 그 다음에 여기 그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또 이렇게 돼 있네요.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돼 있을 때 자, 뭐를 구하라? 그림과 같은 구조물의 부정정 차수는 그랬어요. 자, 그래서 우리 이거 외우라 그랬습니다. 부정정 차수. 자, 이 구하는 공식, 부정정 차수를 우리 일반적으로 M이라고 놓는데, 자, 이런 건 모르고 국산말로 하는 게 좋다 그랬어요. 우리 어떻게 배웠습니까? 강부반이라고 그랬어요. 강부반의 2절, 우리 이렇게 했습니다. 그죠? 맞죠? 자, 그럼 이거는 뭐냐면, 강은 뭐냐면, 다 써줘? 강절점수를 얘기합니다. 자, 이거는 뭡니까? 부재수를 얘기합니다. 그거의 앞자를 제가 딴 겁니다. 자, 요거 반은 뭡니까? 반력수. 자, 그 다음에 2절에서 이 절은 뭐예요? 절점수. 우리 이렇게 해서 외웠다는 거죠. 그래서 강부반 2절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그럼 누면 되는 거 아닙니까? 자, 강 절점수는 몇 개입니까? 딱 보면 하나, 둘, 세 개. 여기가 강으로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세 개. 자, 부재는 몇 개입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 맞죠? 여덟 개라는 거죠. 여덟 개. 자, 그 다음에 반력은? 자, 여기서 뻗팅기는 님은 하나. 자, 이거 같은 경우 두 개잖아. 이쪽 두 개. 이쪽도 하나, 두 개잖아. 그러니까 하나, 둘, 셋, 네 개입니다. 빼기, 2, 곱하기, 절점. 절점이 몇 개입니까? 우리 이것도 절점으로 본다 그랬어요. 지지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있는 거죠. 자, 이거잖아.
자, 그러면 요거는 뭡니까? 2, 7, 2, 14, 마이너스 14고, 자, 요거 하면은 12, 요거 두 개 하면 12, 15네요. 그죠? 15,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니까 15 마이너스 14는 얼마다? 1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1이 나오면은 이거는 뭐라 그랬어요? 1차. 플러스로 나오면 1차. 1이, 플러스 1이면 1차 부정정 차수.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그러니까 8번은 답이 몇 번이다? 1번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풀어봤고요. 자, 9번도 똑같은 문제고요. 지금 뭐야? 우리 차수에 대한 문제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10번도 뭐 똑같은 거니까 보고 11번을 보자. 11번. 자, 그 다음에 11번도. 자, 이런 우리가 차수에 대한 것도 몇 문제는 또 풀어보고 가야 될 거 아닙니까? 자, 그래서 우리 보자.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보면 11번. 다음과 그림과 같은 구조물은 이렇게 돼 있어요. 어떻게 돼 있다? 요거는 11번이네요. 11번. 요렇게 되어 있는 거죠. 요렇게 돼 있고, 요렇게 돼 있고. 자, 그러면서 요렇게. 자, 그림 그리면서도, 저는 그리면서도 뭡니까? 생각을 하는 거죠. 자, 이거 어떻게 할까? 이렇게 돼. 자, 여기잖아요. 자, 또 한번 쓰자. 부정정 차수는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랬을 때 우리 뭐라 그랬습니까? 강부반 2절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되니까 자, 우리 강제 강절점수. 그래서 강절점수는 뭡니까? 지금 요거 하나잖아요. 요거 강이잖아요, 요게. 자, 그러니까 강절점수 하나. 자, 그다음에 부재수는 하나, 둘, 세 개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반력수는, 자, 반력수 할 때, 자, 이거는 하나, 두 개인데, 얘는 뭐야, 회전까지도 잡아주는 거잖아. 이거, 모멘트까지. 자, 그러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오. 자, 그 다음에 절점은 하나, 둘, 셋, 넷, 절점. 자, 그러니까 2 곱하기 4, 이렇게 되는 거죠. 맞죠? 자, 그러니까 요거는 얼마다? 2, 4, 8, 마이너스 8이고 요거는 8하고 8 플러스 1이니까 9죠. 그러니까 9 마이너스 8이니까 얼마다? 1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니까 11번도 뭡니까? 1차 부정정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11번도 풀어봤습니다. 자, 그렇게 됐고, 자, 그 다음에 12번, 13번, 우리 또 그냥 뭐 어렵지 않게 되는 거고, 14번도 뭐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자, 요 비슷한 문제들은 생략을 하고, 자, 뭐 혼수로 간다고 꼭 혼수만 가는 거 아니라 그랬어요. 중복되는 건 좀 빼고, 또 짝수만 안 한다 그러는 게 아니라 그랬어요. 짝수에도 중요한 건 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요번에는 몇 번이냐 하면 15번 한번 보자, 이렇게 되는 거죠. 15번. 자, 그래서 15번 이렇게 되는 거죠. 15번 보자. 다음 구조물을 판별하라. 자, 요 구조물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자, 요렇게 돼 있죠. 자, 여기에 요런 식으로 돼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절점이 요렇게, 요렇게 돼 있고, 또 여기 어디서? 여기서 요런 식으로 돼 있는 거죠. 자, 그러면 또 한번 제가 쓰는 거는 제가 쓸 때 같이 하면서 외우자 이런 얘기입니다. 자, 부정정 차수를 구할 때는 어떻게 구한다 그랬어요? 강부반 2절 이렇게 되는 거죠. 강부반 마이너스 2절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거에서 자, 우리 뭐라 그랬습니까? 강절점수는 우리 몇 개입니까? 강절점수는 다 땡기렘이 있어? 없어. 자, 그 다음에 부재수는 하나, 둘, 셋, 네 개예요. 자, 그 다음에 반력수는 자, 이거 하나, 둘, 자, 요거는 하나만 있는 거죠. 그죠? 롤링, 횟, 저거. 자, 그러니까 요거는 하나, 둘, 세 개입니다. 자, 그 다음에 뭐냐면 절점수는 하나, 둘, 셋, 네 개, 네 개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2 곱하기 4. 그러니까 요거는 2, 4, 8.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얼마다? 제로니까 7이네요. 자, 그러니까 이건 얼마다? 마이너스 1이 나오네요. 그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근데 그래서 우리 제로가 되면 정정이고 플러스로 가면 부정정이라 그랬어요. 근데 마이너스로 가면 뭡니까? 불안정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답은 몇 번이다? 3번 마이너스 1 쓰자. 이거는 뭐다? 불안정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 15번도 풀어봤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16번 있고, 자, 또 넘겨서 보면 뭐가 있습니까? 17번. 17번도 우리 하나 풀어보자. 지금 정정에 대한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네요. 정정, 부정정에 대한 얘기가 나와 있으니까.
자, 여기서 지우고, 자, 요 분필, 여기서 하나, 여기도 있네, 요거. 다음, 그림과 같은 트러스는, 자, 트러스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자, 요렇게 되어 있는 거죠. 자, 요렇게 해서, 몇 번이야? 17번. 그죠? 17번에, 자, 요렇게, 요렇게, 요렇게 되어 있고, 요게, 요렇게, 요렇게 되어 있네. 자, 이랬을 때 다음 그림과 같은 트러스는, 자, 그러면 또 똑같이 우리 부정정 차수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자, 강부반 2절 또 외우는 거다. 또 잊어버리겠지만은, 자, 강부반 2절 자, 그러면 여기는 강절 점수는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죠? 없고. 자, 그 다음에 부제는 몇 개입니까? 하나, 둘, 셋. 겉에서부터 네,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개입니다. 그죠? 열 개. 자, 그 다음에 반력수는 요거 하나, 둘, 요거는 하나. 그러니까 세 개네요. 세 개. 자, 그 다음에 2 곱하기 절점수.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니까 7이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요거 두 개면 마이너스 2, 7이 14고요. 자, 요거는 뭡니까? 제로니까 13이네요. 자, 그러니까 얼마가 나오는 거다. 자, 이렇게 해서 마이너스 1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마이너스가 나오면 뭐다? 불안정. 이렇게 얘기했죠. 자, 그래서 17번도 풀어봤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또 차수에 관련된 문제들을 쭉 풀어봤고요. 자, 그 다음에 18, 19, 20은 뭐 똑같은 또 같은 유의 문제들이니까 조금 생략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넘어가 보자.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 이제 21번 보자고요. 다음 그림과 같은 단순보에서 반력 RA, RB 값은 이랬어요. 자, 근데 우리 이것도 우리 너무 많이 했던 거 아닙니까? 자, 요쪽으로 또 우리 와서. 21번입니다. 21번. 그죠? 우리 뭡니까? 자, 이렇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너무 많이 우리 했던 내용들이다. 했던 내용 한다라는 건 뭐예요? 이거 하면서 또 뭐야? 문제 푸는 것도 있지만 공식을 자꾸 이렇게 문제를 풀면서 뭐 한다 그랬어요? 외우는 거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는 A고, 여기는 B고, 그 다음에 여기에 눌러주는 게 이쪽으로, 자, 단위 생략한다 그랬고, 화살표 생략하고, 그냥 여기는 얼마? 4m, 여기는 3m일 때. 자, 이거 일대의 반력. 자, 우리 A쪽에, 요건 뭡니까? C, 안 써있지만 C겠죠? 자, 요쪽에 하는 게, 요게 뭡니까? RA구요. 이쪽에 반력을 우리가 뭐라 그럽니까? RB라 그러는 거죠. 자, 이랬을 때 RA. 자, 우리 공식 너무 많이 했습니다. RA는 어떻게 됩니까? L분의 눌러주는 힘 P잖아요. P의 이쪽 상대편 B라고 나오잖아요. B. 자, 그 다음에 RB는 이렇게 되는 거죠. 어떻게 된다? L분의 P, A. 이쪽 편, 이쪽에서 눌러주니 이쪽에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구하면 되는 거죠. L은 얼마입니까? 이 4하고 3이니까 7이고요. P는 눌러주는 건 7이고, 그 다음에 B 이쪽이잖아. 3이네요. 이렇게 되니까 이거랑 이거랑 지워지니까 얼마가 나온다? 3이 나오는 거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우리 이거는 어떻게 됩니까? 마찬가지로 7이고요. 그 다음에 눌러주는 거 7이고요. 그 다음에 A는 이쪽 편 4잖아. 이거랑 이거랑 지워지니까 얼마?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RA는 3이고, 그죠? 나와 있죠? 그 다음에 RB는 4. 답은 몇 번? 3번이 답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 21번 풀어봤고요. 자, 그 다음에 하나만 더 풀자. 뻑뻑하지 않아요. 아직까지는 뻑뻑한 거 없습니다. 자, 그러니까 한 문제 풀고서 우리 조금 휴식을 가지는 것도 좋겠죠. 자, 그래서 우리 뭐냐 하면 23번 보자. 23번에 다음과 같은 구조물에 A점에, A점이니까 RA를 얘기하는 거죠. 수직 반력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돼 있는 거, 여기 지지하고 있고, 여기 이렇게 지지하고 있는 거죠. 이랬을 때, 여기 중간에 얼마, 여기에 P가 4를 눌러주는 거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습니까, 여기에는. 자, 여기서 눌러주는 등분포를 여기서부터 이렇게 또 눌러주는 게 있네요. 자, 그래서 여기를 A라고 봤고,
자, 여기를 갖다가 뭐라 그랬습니까? B라고 봤고요. 자, 그 다음에 거리는 얼마다? 333이네. 자, 그러니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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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해서 다 뭐냐 하면은 333입니다. 333. 맞죠? 자, 그 다음에 그냥 주어진 거. 여기도 뭐, 당연히 6이겠죠? 자, 이랬을 때 우리 구하라는 게 뭡니까? RA의 수직발력. 자, 이걸 구하라 그러는 거죠. RA. 자, 이거 구할 때 우리 뭡니까? 우리 이거를 구해서 모양이를 이제 우리 뭐야? 평형방정식으로 구하는 거 아닙니까? 자, 그러니까 RA. 자, 여기서 눌러 주는 거에 거리 여기 지지니까 곱하기 6이죠. 자, 이렇게 돼 있고. 자, 그다음에 눌러 주는 님은 마이너스잖아. 4에다가 그다음에 부거의 반 3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거고 그다음에 요거의 힘이잖아요. 요거의 힘. 자, 그러니까 요거 수치 얼마? 요거는 뭐 봐도 모르면 이렇게 저절로 나오는 거 아닙니까? 요 눌러 주는 게 2잖아요. 자, 2에 여기에 우리 이 거리잖아. 거리인데 우리 이렇게 등분포일제는 반으로 나눠 주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거의 2 마이너스 3 이렇게 됩니다. 2 마이너스 3이랍니다. 2분의 3. 자, 이게 어떻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평형을 이룬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돼서 자, 우리가 이제 그 요 수치를 한번 보자라는 거죠. 요거는 얼마다? 4, 3, 12 마이너스 10이고요. 요건 곱하기 있고. 자, 그다음에 요거는 요거랑 요거 없어지니까 요거는 어떻게 되는가? 3, 3은 9 플러스 9가 되네요. 자, 그러면 요거 두 개도 우리가 되는 거죠. 요거 두 개 되면 얼마다? 마이너스 3이네요. 자, 그러니까 요거 다시 정리하면 RA 6RA네요. 곱하기니까 요거는 요게 1로 넘어가면은 플러스가 되니까 3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여기서 RA는 어떻게 됩니까? 6분의 3이죠. 그죠? 자,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니까 3일은 3, 3일은 6. 그러니까 2분의 1이죠. 2분의 1이니까 얼마다? 0.5 또는 그냥 2분의 1 이렇게 얘기해도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자, 우리 23번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풀어본 거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 뭐 어렵지 않게 쭉쭉쭉쭉 가고 있는 거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 또 시간이 조금 됐는데 또 길게 가면 우리 또 조금 깜빡깜빡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첫 번째 시간 여기까지 하고 조금 쉬었다가 다시 진행하겠습니다.